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전교통국장 김강식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3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상 기후 현상은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흥시에도 월 평균 250mm 이상의 강우가 여름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23년 여름철 호우 대응 계획에 대해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 관리 체계는 시흥시 초기 대응 단계 기상 1, 2,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황 근무자 2명이 24시간 상황 근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비특보 또는 재난 피해 발생 예상 시 초기 대응 단계로 전환하고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호우주의보 발효 시에는 비상 1단계, 호우 경보 시에는 비상 2단계, 전 지역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 3단계로 비상 체계가 운영됩니다. 시흥시는 상황 관리 체계 유지와 더불어 지난 3월부터 시민 안전과를 중심으로 도로, 농업, 하천 부서 및 각동과 협력하며 실질적인 집중 호우 대응 방안 마련을 주력해 왔습니다. 먼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호우 대비입니다. 여름철 호우 피해 유행은 대부분 진수이며 해마다 동일한 근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내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우림분석과 대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부서 해법을 통해 2022년 여름철 침수 피해 분석을 추진한 결과 관내 상습 침수 주택의 주요 침수 원인으로 세대 내 하수 역류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창문과 행간문 틈을 통한 빗물 유입, 옥상 우수의 세대 내 유입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역류 방지 펌프가 설치된 총 7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14개소 펌프 고장에 따른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하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 가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51개소에 대해 역류 방지 밸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우수가 침수 원인이었던 34세대에 대해서는 옥상 우수 분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상습 침수 지역인 대하신천 지역이 우수관로 3.7km와 오수관로 660m, 근역별 주요 상습 침수 지역의 우수관로 약 8.5km에 대한 준수를 완료하였으며 각동의 준수 요청지 약 10km 구간과 비물받이 421개소에 대해서도 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빗물 유입 차단을 위해 시흥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 침수 주택 396가구 중 설치를 희망하는 100세대에 대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수판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에도 침수 감지 알람 장치를 64세대에 설치하고 이동식 차수판 200개를 별도로 구비해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주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도로 침수로 동행에 문제가 발생했던 안양구청으로는 지난 2월 현장 회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침수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안양구청 부근 구거 정비 공사를 통해 150m 구간의 구거 폭을 2.5m에서 5m로 확장하고 74m 안간박스 설치를 완료하여 통수 단면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주요 우수 유입 구간에 임시 펌프 총 16대를 설치하여 은행천 및 양지천으로 직접 배수토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안양구차로로 유입되는 우수를 분산시키기 위해 임시시설 공사와 펌프를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영구 강제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올해 착공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은ген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내 은행천으로 유입되는 배수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역류방지 수문 설치, 장현천 등 하천 5개소 준수사업, 배수펌프장 정비 점검 등을 완료하고 여름철 집중 호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발생 시 대응 복구 방안 보완입니다. 올해는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고자 안양교차로 등 4개 상습 침수 구역에 3개소 36명의 비상 근무자를 별도로 편성해 집중 호우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2022년 여름철 침수 피해 분석을 토대로 대하신천권 축전관리구역 7개소를 설정하고 전담 공무원 232명을 배치토록 하였으며 각 침수 세대에 양수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상습 침수 주택
주민에게 당수 예보 시부터 특보 발화 시까지 단계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민이 긴급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 단원을 대상으로 호우 발생 시 방재단 역할과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지역별 비물맞이 점검과 예찰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상수 친수주택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의 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가압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수주택 가구 중 취약계층 43세를 대상으로 풍수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ABC 행복하스타운 등 총 44개소에 마련했으며 재고 물자 등을 구비해 재난사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기동 자원봉사 지원단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재난생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활용해 피해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피해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재난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행시는 경기도 주간 사전 대비 주인 실태 점검에서 도내 유의를 달성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 대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대비 로드맵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며 시민이 안전한 K 안전도시 시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